Hello beautiful people, welcome back to my channel and this is Erin.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린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쉬는 동안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연말 인사 겸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니까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많이 어색하네요. 하고 싶은 말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그동안 쉬는 동안에 영상을 찍어보려고 몇 번 시도도 했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기 때문이었는데 신체적으로 아픈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픈 일들이 있어서 그 치료에 집중을 하느라고, 제 자신에 집중을 하느라고 영상 만들 생각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 되어서 올해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어요. 좀 많이 안 좋을 정도로 심해져서 계속 약도 먹고 약도 바꿔보고 상담 치료도 받고 정말 살고 싶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날도 물론 있었죠. 좋은 날도 있었지만 안 좋았던 날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도 매일매일 제 자신과 싸우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활동적이고 맨날 그렇게 웃고 다니는데 너가 무슨 우울증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울증이라는 건 딱히 형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랑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실 구독자님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피하지 않고 제가 느끼는 거, 제가 겪었던 거, 그거를 모두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해요. 예전에 제가 영상 공유하면서 제 생활 그리고 제 감정 이런 것들을 쉐어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부정적인 감정, 저 안 좋은 날들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울증만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공황이 어떤 건지. 근데 2023년 들어서부터 공황이 시작이 됐죠. 공황장애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운전하기도 힘들 만큼, 장 보러 나가는 것조차도 정말 힘든 만큼 공황이 좀 심하게 와서 약물 치료도 받고 지금도 말하면서 많이 떨리고 있는데 심했던 날들은 내가 정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우울증 겪으면서 불안장애가 꽤 심했었어요. Anxiety disorder. 약을 먹으면서 좀 많이 이게 가라앉기는 했거든요. 그 약을 먹은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울증이 또 다시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그냥 우울감만 느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니까 제 자신이 무서워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를 옆에서 계속 봐오는 우리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든 동안에 제 옆에 함께 있어줬던 눈물 날 것 같은데
얘기만 하면 눈물 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에 옆에서 힘이 돼줬던 몇 안 되는 정말 몇 안 되는 제 주변의 언니들, 친구들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았어요. 제가 이번에 주치의 선생님이 바뀌면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 불안장애 약만 복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약에 대해서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인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밤에 식은땀이 엄청 많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무드 스윙이라고 하죠. 제 그 감정 기복도 너무 많이 심해졌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TV를 보다가도 정말 뭐 나 혼자 산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재밌는 뭐 코미디 쇼 같은 걸 보고 있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살도 정말 많이 빠지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병원 일도 그만둔 상태거든요. 병원 일도 그만둔 지 한 6-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환자분들 돌보는 일을 양심적으로 못하겠더라고요. 일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지만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병원 일을 쉬게 됐어요. 그 약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면서 자꾸 자살 충동도 생기고 너무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주치의 선생님을 바꾸게 됐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불안장애 약을 얼마나 먹었냐라고 하셔서 지금 한 2년 정도 먹었다고 했더니 다른 뭐 우울증 약이라든가 이런 걸 복용하는 게 없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이 약만 계속 먹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불안장애 약은 이렇게 감정을 좀 이렇게 다운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인데 제가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계속 다운되는 약만 먹다 보니까 정말 제 감정이 막 그 밑바닥까지 이제 닿은 거예요. 몸이 아파진 부작용도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도 너무 다운이 돼가지고 오히려 제 우울증 상태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약을 처방을 해주셔서 그 불안장애 약은 용량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새로운 우울증 약을 이제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셔서 지금 먹은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효과는 이제 점점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일도 더 많이 쉬워졌고 병원 일은 아니지만 부대 안에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공항도 가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기는 하지만 이제 좀 그 시기를 이겨내는 저만의 방법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공항이 오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안장애는 트리거가 있어요. 그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내 주변에 생기기 시작하면은 극도의 그 불안 증세를 느끼면서 일단은 알잖아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지. 그런데 공항 같은 경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 진짜 이렇게 훅 하고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기분 좋게 장을 보고 청소도 하고 오늘은 밖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밖에도 나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는 길에 운전하고 오는 길에 갑자기 공항이 와서 숨이 막 안 쉬어지고
정말 좀 내가 이 숨이 안 쉬어진다는 기분이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극도의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벌벌벌벌 떨리고 말도 잘 못하고 과호흡도 오고 근데 일단 이게 이유가 없이 트리거가 없이 그냥 오는 거기 때문에 저를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황이 정말 힘든 것 같고 공황장애 겪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제 백배, 천배 저도 이해가 가요. 일상생활 하기에 얼마나 힘든지. 이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좀 제 자신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많이 들었고 그냥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정말 죽고 싶은 만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끔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더 얘기를 하고 알리고 도움을 받고 저는 어떻게든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제 자신과 싸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유튜브 활동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곧 새해도 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제 자신을 찾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 때 유튜브 활동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밖에 나갈 명분도 생기고 제가 좀 더 다시 활동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이제 다시 영상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쉬는 동안에 구독자님들도 많이 빠졌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영상이 안 올라오는데 굳이 구독을 하고 계실 필요도 없고 제 나름대로는 조금씩 간간이 쇼츠라도 올리면서 이렇게 저 살아있다 라고 이제 안부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안부를 전하고 싶었는데 앞으로는 다시 브이로그도 많이 올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 위에 배너에도 써있잖아요. 매주 수요일 업로드 그거를 지켜보도록 정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구독자님들 계시면 좀 응원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2023년은 제가 좀 잃은 것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정말 힘들고 고된 그 1년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저거라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아팠던 걸로 인해서 2024년에는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고 또 행복한 나다운 에린다운 저 자신이 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운이 안 좋게도 지금까지 저는 제가 그 슈퍼 유전자를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시죠? 저 텍사스에 지낼 때도 이제 코비드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지냈는데 코로나를 아직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저도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2월 19일부터 증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짜 집에만 처박혀서 괜히 삼식이랑 강아지들한테 울물까봐 집에서 혼자 이제 격리를 하고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아파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하면 생각나는 그 증상들이 한 번에 다 와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지금도 입맛이 많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12파운드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한 5kg 넘게 살이 안 좋게 빠져가지고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약간 여기 두턱도 없어지고 얼굴도 갸름해져서 좋기는 한데 희마리가 없어요. 지금 희마리가 없고 숨 쉬는 것도 좀 많이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한숨을 쉬면은 이게 숨이 딱 끝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여기서 딱 멈추는 그런 기분? 장기침도 지금 계속 나고 있고
아직은 컨디션을 100% 다 찾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삼식이는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 강아지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쿠마 자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음 주면은 다음 주 우리 쿠마 할아버지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이제 10살이 되십니다. 그리고 쿠마가 10살이 된다는 거는 2024년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지 10주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10주년 여행도 계획을 하고 있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병원 일은 쉬고 있지만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학교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간호 쪽으로 가기로 완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간호학과 풀타임 시작하기 전에 그 선수 수업 들을 것들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지금 듣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을 올릴 때 요새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서 재미가 없을 텐데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하던 것 같이 제 하루 생활 보여드리고 좀 요리 쪽에 더 집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특히 우리 미국이나 해외에서 보고 계시는 특히 국제 결혼하신 분들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음식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음식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좀 미국 음식 레시피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브이로그 찍을 때 요리와 레시피와 제 팁들 함께 공유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쉬는 동안에 제가 영상을 가끔씩 돌려보면서 특히 뭐 부대찌개 영상이라든가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맛있어 보이고 이제 요리 하나는 제가 끝내주게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리하는 브이로그 중심으로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DMV 쪽에서 생활하면서 여기는 정말 여러 곳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정말 제가 정신 상태만 맑았으면 이제 내 정신 상태만 괜찮았으면 정말 지금 엄청 거리를 활보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녔을 텐데 제가 이제 도시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모습들도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2023년도에 못 보여드렸던 거를 2024년도에 다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23년도에 그 안 좋았던 일들을 이제 훌훌 털고 좀 일어나면서 2024년은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브럴님들 중에서도 많이 힘들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면 어쨌든 다 지나갈 일이니까 삼식이가 저한테 항상 해주던 말이 있어요.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지도 더 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브럴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든 일 겪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너무 멀리 보지도 말고 자꾸 뒤돌아보지도 말고 하루하루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정말 one day at a time 하루하루 그냥 그날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어색하기도 한데 기다려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꾸준히 올라올 영상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근황을 알려드리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남은 연말 알차게 보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2024년 다들 행복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내년에 올라올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피스!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시브럴님들 별명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커뮤니티에 투표하는 거를 올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써왔던 별명이라서 정도 많이 들었지만 은근히 이 별명을 불편해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친숙하고 부르기 편한 그런 별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뵐게요.